관악구가 1인 가구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CCTV 증설이나 안심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안심장비로 밖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CCTV, 창문 잠금 장치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. 그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.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혼자 사는 여성 A씨는 외출 중 가정용 CCTV에 움직임이 포착돼 경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B씨도 혼자 사는 여성으로 새벽에 배를 누른 남성을 스마트 초인종으로 녹화해 신고했습니다. 안심홈 세트를 활용한 사례입니다.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항상 좀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배를 누를 때 제가 그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외출했을 때도 집안에 뭐 누가 들어왔는지를 밖에서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 안심이 됐었거든요. 지난해 관악구에서 1인 가구 안심홈 세트를 받은 165명에게 물었습니다.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93%가 만족하다고 답했습니다. 특히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CCTV 만족도가 높았습니다. 주거 안전 체감도를 1에서 10으로 측정해 변화를 질문했더니 안전해졌다는 사람이 114명이었고 67명이 체감도 4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. 2024년도 안심장비 지원 신청은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되는 4월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총 5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관악구는 생활 속 여성 안전이 구현되는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심장비 보급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.